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앞에 다가오는 파도들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. 차라리 20대에는 미련한 게 나은데 미련하게 자기 뚝심을 가지고 자기 걸 찾아가는 그런 실패하고 부딪히더라도 그런 모습을 그게 훨씬 더 발전과 성장의 자양분이 될 텐데 너무 야갔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.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나머지 80%의 친구들 보면 진짜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. 그냥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돼. 나는 루저야.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. 어떻게 해도 안 될 거야. 그리고 학교에 앉아 있어도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뭐 이런 무기력한 거 그런 모습이 가장 힘들어요, 거기가. 저는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그 20% 아이들,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교육을 쭉 해왔어요. 지난 20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융복합 교육에 저희가 아트센터 나비가 무슨 학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모델을 제시하고 그런 교육을 쭉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나머지 80% 아이들을 어떻게 잠에서 깨울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탤런트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단지 차이점은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걸 못 가진 사람들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게 결국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거든요.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놀면서 하는 거죠, 사실은. 논다는 게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건데 거기서부터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 것이 결국은 가치로 전환이 돼서 내가 그걸로 진짜 그걸 생업으로 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그런 체인이 구축된 그런 교육기관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. 청년들이 좀...